아니, 7,900이야? 사냥, 테스트, 상자, 깡, 구독!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불의 정령석이 금액이 아직도 높다. 그래서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500만원. 100호 서버는 390만원에서 한 400만원 선 정도. 조작 서버. 조작 서버는 600만원 초반대고요. 그 다음에 현무 서버는 현무 서버도 마찬가지로 600만원대.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청룡 서버는 얼마 정도죠? 지금 54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500만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패치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 불의 정령석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는 캐야 돼. 안 캐면 안 돼요. 0번, 4번, 2번, 1번, 0번. 덩치만 크면 다야? 나를 무시하지 마. 0번, 4번, 5번, 2번, 1번, 0번. 자, 이제 막판. 궁금스. 일단 경험치만 먼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맹획의 경험치가 277-030-614-987. 3시간 전 경험치는 275-977-362-987. 정확하게 10.5억 먹었네요. 이거를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시간당 3.5억 정도 먹었습니다. 3.5억 정도. 10개, 악몽의 인장 3개, 구슬조각 6개, 가면이 90, 정령석 11개, 결정체가 7개, 횃불이 120개, 검은 상단 1,004개, 구고도 9개. 시간당 6,200만원 나오네요. 야, 6,200만원?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정령석을 빼, 정령석을 빼면 원래 4,500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령석 빨인 거야. 정령석 빨. 네? 다부대 잘 붙게 하는 팁? 아, 당연히 있죠. 아, 근데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하고 마우스 이거 마우스 5도 방정 떨면 잘 붙어. 아니 진짜 아니 거짓말이 아니야? 아니 진짜라니까요? 봐봐, 지금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죠? 안 붙죠? 분명히 근처에 사람 없었는데 안 붙었죠? 자, 여기서 오두방정 붙었죠? 저 멀리 있는 애가 자석처럼 이끌려서 내부대 붙었어. 진짜라니까? 또 오두방정 봤죠? 봤어요? 또 내부대 붙었죠? 멀리 있는 애가 또 이러면 다 내 말이 다 가져왔죠? 봤죠? 아니 이거 더 보여줘야 돼? 이거 증명을 더 해줘야 돼 진짜로? 와, 이걸 안 믿는다고? 자, 막판. 시간 딱 버저비터네요, 그죠? 작불석 상제, 해의 인장 상제, 불의 인장 상제, 정령석 상제, 이것도 상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에? 아니, 7,900이야? 불의 정령석을 빼면 6,300이 나와요. 그것도 사람이 많은 시간에 했는데도 6,300. 연옥 vs 각사문. 자, 경험치 시간당 연옥이 3.15억, 우리의 각사문 씨 3.5억 먹었습니다. 참여쩔경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총상제 연옥동자 7,800만원, 그 다음에 각사문 같은 경우에
5,880만원 순수 상재 6,300만원 4,500만원 아 요것만 놓고 본다면 나는 경험치 위주가 좋다. 그러면 이제 각사문이고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상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연옥동자를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 저도 좀 반전의 반전이었던 이유가 아니 연옥동자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올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스펙이 달라요. 그 예전 연옥동자 1천과 월천만 있을 때의 그 사냥과 지금 캐릭터의 상황은 스펙 자체가 달라. 뭐 예를 들면 뭐 부동명왕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 당시도 부동명왕은 이제 나왔을 때이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마조가 나오기도 했고요. 아이템이 달라. 아이템이 일단 템빨도 무시 못해. 6세트가 나오면서 이제 딜러들의 저는 이제 북두풀 다문이다 보니까 속성값이 더 붙어 있고 아이템이 훨씬 좋고 아 그쵸 여기에다가 플러스 층진 10강에 대한 것도 무시 못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잡을 때와 지금 잡을 때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연옥동자가 예전에는 뭐 시간당 100번을 잡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20번 정도를 잡는다라고 보면 되죠. 그냥 예를 들면. 그래서 그만큼 시간당 사냥하는 횟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덩달아 상재와 경험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나. 모든 조합과 아이템, 연옥동자를 딜찍루할 수 있는 분들한텐 뭐 괜찮은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스펙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뭐 정확한 정보가 될 수는 없는 아무래도 이 상재는 나올 수가 없겠죠. 아 근데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